있었지만요. 우리 착각의 시작이 걸어온 오늘 사실상 생일날입니다. 10번째 맞이하는 생일날이기 때문에 자칫날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각의 시작의 태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각의 시작은 1986년 화재 김경수 회장이 7년 넘게 활동하던 두레시동이 자연스럽게 해체되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던 중에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니까 그 무렵에 착각의 시작이란 문화 카페를 2005년 2월에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4월 19일날 15명의 시민이 고품격, 고품질, 또 삶의 휴식이란 슬로건을 내걸어서 오프라인에서 정규 모임을 가지면서 태동이 되었다라고 그 당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는 2개월에 한 번씩 착각의 시작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문학토론과 시민방송회를 해왔으며 오늘이 그 110회째 되는 포럼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화집을 출간하였으며 그 첫 번째 사화집 제목은 당신의 그리움, 그리움이 묻어나는 그 작은 부호였습니다. 금년도 사화집은 제 18집이 되겠습니다. 착각의 시작 연구회는 시작 이듬해 제1회 창작문학상 제도를 운영해요. 심사위원으로 여기 오신 참석원은 못 하셨네요. 오세용 교수님께 제1회 심사를 서울대 교수실에서 해주셨습니다. 착각의 시작 연구회로 10년 가까이 이어오던 2013년에는 좀 더 활동적인 문화를 위해 종합문예제 기관 착각의 시작을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문예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거기 어제 갔습니다. 사실 우리 저 대표님하고 시작계관 문예지를 착각으로 태동하는 날이요. 근데 벌써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착각의 시작은 1년에 한번 전국의 문학적 요소를 찾아다니면서 문학계획과 세미나를 했고 문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클리어 전국 시인암송대회를 2회에 걸쳐 했으나 잘 아시는 코로나 시국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뒤 문인의 긍지와 창작의욕을 돋구고자 한국창작문학상, 김기림문학상, 시클리어문학, 한국문학상, 신인문학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신인과 기성문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뒤 2013년 여름호에 참관으로 2016년까지 회원과 전국의 문인께 문예지를 무료로 발송해 왔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견디지 못해서 2017년부터는 정기구독과 연회비 제도를 도입해 문예지 참관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사실 문예지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진실한 힘은 아마도 문인들의 사명감과 문인의 자세를 생각하는 우리 화재 대표의 국권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진실은 여기 계신 우리 착각의 시작 회원님의 국권함이 아니었나 생각해보고 또 이 모든 진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김경수 회장님과 사회를 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이능립 편집국장님을 대신해서 저희 기획위원장을 그동안 쭉 맡아왔습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